시체가 나오는 꿈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시체가 뭐 저기 죽어서 살아나는 꿈, 내집 안에 와서 누워 계신다든지 그런 꿈을 여러 가지로 놓고 보면은요, 부모 형제를 놓고 봐도, 즉 좋은 살아나는 꿈은 내 인척, 내 부모 형제가 꿈에 그렇게 보여서 저기 살아나는 꿈은 그거는 좋아요. 죽어서 살아나는 꿈은 모든 저기가 제약이고 모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, 그 꿈속에서 시체가 딱 뚜렷하니 누구다 하고 깨어나는 꿈은 분명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사가 돼요. 죽은 시체를 숨겨놨어. 그러면 내가, 하는 일에 뭐, 동료 친구들 아니고 뭐고 이런 걸 놓고 보면 간제로 놓고 보면 돼요. 그 시체를 숨기고 하는 꿈은 그런 쪽으로도 이게 가능해요. 도망가는 꿈도 놓고 보면은 좋은 꿈은 아니지. 나는 쫓기고 하는 꿈은 내가 뭔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일이 잘안 풀리고 할 때는 그런 쫓기는 꿈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. 죽은 시체가 차곡차곡 쌓아 놓은 거는 그거는 좋은 꿈이에요. 시체가 쫓겨서 나를 저기를 해도 한없이 아주 길이 고속도로 난길 이런 쪽으로 보이고 하는 꿈은 또 좋아요. 그 꿈도. 그리고 또 시체가 애기 죽은 꿈이 막 많이 저기가 되잖아요. 애 죽은 그런 꿈은 내가 뭐를 성립을 하고 뭐를 내가 추진을 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저기 했던 일은 다 성사가 돼요. 또 애기 시체 이런 저기를 놓고 보면. 시체에 대해서 좀, 시체가 꿈이 나온다라는 게좀 의아했었는데, 이거 가지고 또 좋은 식으로 얘기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. 네.